이걸 선물 야! 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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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이 곰인가? 핑크 곰돌인가? 다람쥐인가 본데? 표정이 근데 왜 저래? 빡친 포르레 같은데? 이봐. 어, 은생이가 귀엽네. 군비야, 우리 성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화난 건 아니지? 와, 간만에 붕어 잡았네. 얘는 박수에 안 쳐주냐? 정이 없네. 아, 곰비 이사 왔고. 곰비 이사 축하해. 꽃에 물을 줍시다. 오, 좋아, 좋아. 안 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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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니 뭐하니? 오! 오, 미안해. 울려고 그랬구나. 오, 미안해, 곰비야. 어, 뛰어와가지고. 아, 놀랐잖여. 어? 잡냐?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란 이런 거다. 잘 봐둬라, 곰비. 이 섬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 포기했어? 어? 곰비 드디어 잡나요? 아, 쟤 맨날 못 잡아. 어? 너 왜 문대 따라하니? 쟤도 귀여워. 어? 얘도 뛰어다니네? 야, 문대 따라하지 마. 아, 근데 약간 여유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 노는 거 보면은 너무 귀여워. 힐링돼. 쟤네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네도 일 좀 해라 이놈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힐링이 되는 거죠. 얼마나 A등급이겠지 뭐. 아 귀여워. 아니 곰비도 귀여운데? 웃을 때 개귀여워. 그 갭이 있어요. 평소에 엄청 무서운 표정인데 웃으면 확 귀여워져. 제일 안 좋아하는 주민이요? 어려운데? 제일 교류 없었던 애 곰비? 진짜? 뭐야 여긴 또? 뭔 컨셉이야 이게? 얘는 지금 처음 와보네. 우와! 역시 우리 마을... 어?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나 벌이 쏘였다니까? 남이 있으니 아무래도 진정이 안 되는구만? 그래도 마음껏 쉬다가? 그거 같네. 우리는 괜찮다. 옆집 할머니 집에 냉장고 사줬다. 우리는 계곡에 담가 먹으면 시원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 보는 거 같네. 어? 어 뭐야? 어? 이런! 야 미안해! 어, 곰비가 나 저렇게 불러줬는데 이미 눌렀어. 곰비야! 곰비야! 곰비야 왜 불렀어? 어, 흔치 않은데 곰비가 먼저 불러주는 일. 바다로 가야 돼. 너 모자가 좀 작다. 괜찮니? 곰비도 기타 치네. 어, 귀엽다. 이거 해놓길 잘했다. 그죠? 어, 곰비다. 멍한 얼굴? 그 멍한 얼굴? 단호하게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멍할 때 잘하라고. 어. 곰비 천에. 자꾸 곰비 천에. 냅두면 이사 간다고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곰비야, 재밌니? 어? 서로 지금 약간 견제하는 그런 느낌인데? 곰비야 그러면은 이사 날짜가 더욱 앞으로 당겨질 뿐이야. 야 곰비 호탕하게 웃는데? 꾸민듯 안 꾸민듯 당연히 멋있지. 누가 줬는지 알아? 뽀얌님이 주신 거야 곰비야. 너도 뽀라인이구나? 어. 곰비는 뭐하라. 곰비야 너는 주민이 됐으면 주민 대표한테 편지도 보내고 잘 지내나 못 지내나 다들 이렇게 얼굴도 좀 어? 비치고 지내야지. 우리 그냥 혼자 마을회관 앞에서 뛰어다니더라. 곰비가 뛰어다니게 되어 있나? 문대 말고는 다 달리기 금지야. 잘 알아도 곰비 새삼스레 메시지 카드를 받으니 쑥스럽긴 했지만 기뻤어. 곰비 이 녀석 메시지 카드는 굉장히 잘 쓰는걸? 말은 퉁명스럽게 하지만 다들 정말 따뜻하다. 우리 섬에 아직도 근데 곰비 있어요? 곰비 내가 내보내지 않았나? 아 곰비 아직 있어? 여기가 곰비네 집인가? 곰비 아직도 있었구나. 꽃띠 곰비 코알. 어 귀여워. 곰비 패? 곰비 쳐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냥 할까? 한바님 곰비 어깨에 빠지겠어요. 곰비 계속 치고 있어. 오 깜짝이야. 오, 매미다. 나는 왜 못 보는 거야 식사가. 봤는데 못 본 척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시야 좁은 사람 아닙니다. 어? 아, 이 녀석 모른 척 못하게 따라오네. 어 쓴웃음? 오케이 쓴웃음 고맙다. 너랑 대화할 때 많이 유용하겠다.
곰비 칭찬 10개 하기? 일단 첫 번째로 곰비는 우수해요. 우수하고요. 귀여워요. 그리고 표정이 근데 왜 저래? 모자가 좀 작다. 곰비 내가 내보내지 않았나?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집 배경음을 좋은 걸 틀어놔요. 그리고 곰이에요. 그리고 담백한 친구예요. 그리고 귀여워 깜찍해요. 그리고 멋져요. 그리고 훌륭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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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왜 취소해요? 와, 곰비 칭찬 10개 했는데. 곰비욕 10개 하기. 야, 곰비욕 10개.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껴야 될 데가 어딘지 몰라요. 돌아다녀요. 짜증나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듣고 있어서 못하겠다. 또 쫓아다녀요. 꼬얌님과 같은 공기를 마셔요. 문대랑 같은 공기를 마셔요. 아, 욕할 게 8개밖에 없다. 곰비 좋아하는 친구라가지고 할 게 없네요. 미션 실패다. 아쉽다. 곰비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뭐야, 왜 성공해? 아, 왜 성공이? 아, 형 왜 이렇게 못했는데? 아니, 8개밖에 못했잖아요. 왜 성공해요? 곰비 어디 갔어? 곰비 아까 여기 잠자체 들고 서 있었는데? 곰비야. 들었니? 아, 이제 정든다. 오히려 정든다. 곰비랑 오히려 정든다. 곰비야, 박수! 내가 곰비였으면 울었지. 곰비 박수! 곰비 이렇게 호응해줍니다. 캠핑장에 손님이 와 계세요. 은일로 손님이 와 있네. 오케이. 곰비 쳐낼 기회인가? 자, 누가 와 있을까? 두근두근. 아니요. 누가 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때로는 선물이란 상자를 열지 않고 선물 상자 그 자체일 때 더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법이니까. 곰비 생일이야? 아, 그래? 야, 곰비야, 다행으로 여겨라, 진짜. 어저께 만약에 개미할 끼가 오지 않았더라면 생일 전날 쫓겨날 뻔했다. 곰비 좋겠네. 이런 축제날 생일까지 겹쳐가지고. 곰비 생일 축하해주러 가자. 잠깐만, 선물 뭐 주지? 대충 1000개 정도 포장해주면 되려나? 곰비가 좋아하는 게 뭐 있지? 만복이 포스터 왜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에. 이거 주자. 곰비야, 너의 친구 만복이란다. 진짜 마음 따뜻해요. 포장도 해주잖아. 아, 포스터 선물로 못 줘요? 이거 주자. 곰비 생일 선물로 신디사이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66,000벨이네. 겁나 비싸네. 그럼 안 주지. 그럼 내가 써야지. 아리미 주자. 곰비 색깔인 핑크색 포장지. 성게보단 낫지 않나요? 그죠? 아, 성게는 근데 포장이 안 되네. 나뭇가지? 아, 이건 너무했잖아. 곰비야, 생일 축하해. 와, 문대! 와, 문대, 녀석! 네가 이렇게 곰비를 챙겨주면 나도 곰비를 쳐낼 수 없지. 곰비야, 야, 이거 받아. 다 다리미 받으렴. 아, 곰비 근데 정장 멋있는데. 곰비 깜짝 놀랐는데요? 다리미판 받고? 야, 이거 다리미판 맞지? 이런 걸 받았는데? 인생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기쁜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곰비랑 나랑 사이 좋아. 오늘 하루만큼은 곰비 최고 귀여운 친구. 아, 잠수 안 탄 게 어디예요, 여러분. 원래 잠수 탔어야 됐어, 곰비 생일날. 곰비 생일도 사진 한 컷 찍자. 자, 여기 봐. 곰비야, 왜 뒤돌아 있어? 반항하는 거야? 우리 행복한 시간이야. 그래서 1, 2위야? 뭔데 선물이 1위고 내가 2위야? 곰비 생일이 언제였지? 곰비 되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편지지에다가 편지 써주네. 고맙다. 너 뭐 줬는지 한번 보자. 복슬복슬 나이트캡. 오! 와, 곰비 대박. 와, 어떻게 이런 걸 줬어? 크리스마스를 위해 대박인데? 곰비 여기 있네. 곰비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열받게. 나뭇가지 포장해서 곰비 주자. 나뭇가지? 아, 이건 너무했잖아. 선물을 왜 주는 게 없지? 안 친해서 그런가, 곰비랑? 얘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해? 와, 막 사진도 찍네? 아우, 곰비, 아, 웃으니까 근데 귀엽다, 야. 야, 크리스마스로 신났어, 얘.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황교. 아, 짜증나. 근데 순수한 모습에 귀엽다 그런 건데. 좋아? 뿌듯하네. 자식. 이 녀석. 머리 이렇게 막 쓰다듬고 싶지? 이 녀석. 크리스마스라 신나? 뒤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래? 이 녀석.
아니었어. 보다 보니까 귀엽네 곰비. 곰비는 우리 함께 합니다. 곰비도 크리스마스라 설레 지금? 야 너 저리 가. 크리스마스 즐기지 마. 문대야! 오지 말라고! 문대야! 오지 말라고! 어? 이 녀석 못 밀게 밀 수 없는 대로 숨었어? 어? 이 녀석 똑똑해? 곰비도 일로 와. 너는 미로로 들어가. 문대야! 내가 곰비 없애줬어. 이 트리는 너 거야 이제. 곰비 뭐 하는지 꼭? 저러니까 개운데. 슬픈 노래 감상 중. 엄청 행복하고 다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널 분명히 멀리 보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널 위해 내가 나뭇가지 다섯 개를 포장해 놓은 게 있어, 곰비야.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주민들이 자. 아,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아니, 교환하자. 교환하자며. 교환하자며. 아, 딱 선준 나뭇가지. 야, 알고 있었어. 나뭇가지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았어, 곰비도. 얘는 뭘 줬을까? 아, 두근두근한데? 아, 뭘까? 열어보겠습니다. 오! 강아지 인형? 곰비야, 고마워. 인형 너무 귀엽다. 곰비가 준 게 제일 귀여운데요? 자기랑 또 색깔 맞춰가지고 핑크색으로 줬어. 다른 애들한테도 나뭇가지 줄 건 아니죠? 아니죠. 나뭇가지는 곰비만 줘야지. 어, 아, 맞다. 크리스마스 썰매. 와, 예쁘다. 곰비는 집 앞에 놔줘야지. 오늘은 곰비의 날이다. 뭔가 여기 있으니까 쓰레기통 같네. 그냥 여기다 안 둬야겠다. 미안하다 곰비야. 우리 집 앞에 둘게. 화나네 집. 잠깐만, 곰비 어디 갔지? 광장에도 없는 것 같은데? 야, 곰비 못 봤냐? 뭐야, 내 생일 파티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집에도 없고 미로에서 반성하고 있나? 곰비 혹시 여기 있니? 곰비 어디 갔어? 내가 사라지는 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곰비야, 넌 못 떠나. 내가 보내는 거야. 넌 떠날 수 없어. 둘이 같은 것 같지? 아니야. 완전 달라. 아, 근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 곰비랑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곰비 크리스마스 때 나뭇가지 저서 삐졌나봐요. 나뭇가지 줬었나?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거? 어, 나뭇가지 되게 현심 쓴 것 같은데? 사람을 찾습니다. 핑크색 곰돌이. 성격이 들어오며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핑크색 곰돌이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아놨구나 코아라. 역시 믿고 있었다고. 검거해?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겠지. 그렇지. 몰아 붙여. 범인을 코너로 몰아. 이봐 곰비. 앞에는 식스, 뒤에는 코아리가 너의 길을 막고 있다. 어, 뚫으려고 해? 그래도 넌 나갈 수 없어. 코아리! 계속 밀어붙여. 곰비 나랑 얘기 좀 해. 화들짝 놀라는 거 맞죠 여러분? 어, 역으로 지가 화를 내? 제법인데 곰비? 갈등을 피하는 방법. 먼저 화를 낸다. 너도 그랬어? 정말 진심이야? 곰비야, 나도 사실 네가 좀 걱정됐어. 참말이야? 진짜 참말이야? 아니요. 하지만 참말이라고 말하고 자마자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해봤잖아. 여긴 도망칠 곳이 없어. 어! 곰비! 뭘 이런 걸 다 고할. 그 녀석은 범인이 아니야. 놔줘. 하지만 식수업님, 제가 힘들게 잡았는데 놔줘! 저 녀석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만한 그런 녀석이 아니니까 우리 수사팀은 이걸로 해체한다. 이만 해산하도록. 외박이 손수래? 잠깐 이게 뭐야? 이걸 선물... 야! 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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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이 손수래 흙을 담아줘? 너는 평생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게 네 벌이다, 곰비. 자, 곰비 집 앞에 외박이 손수레를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줄까? 야, 곰비 오랜만이다, 야. 곰아. 그래, 오래 되게 오랜만이다. 많이 싸웠을걸? 아, 내가 너랑 그런 걸로 왜 싸워? 우리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뭐야, 얘. 자, 이거 받아. 아, 타임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줄 거. 어. 줬다가 안 준다 그러니까 쿨하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약간 국기 제목 보는 것 같네요.
굿, 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한 거야. 내가 아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말 건 줄 알고 그래서 대답한 거야.